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감박 60분의 승부 시작합니다. 한수정입니다. 시장은 여전히 보합권에서 양시장이 엇갈린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역보합권, 코스닥은 강보합권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종목들을 봤을 때도 한 테마 안에서 종목별로 개별적인 움직임을 보여주기도 하고요. 또 오늘 장중에 보였던 모습들처럼 장중 변동성도 워낙 크기 때문에 대응하시기가 정말 쉽지 않은 장세일 것 같습니다. 오늘 수능 날인데요. 물론 수험생들 정말 많이 고민하고 고심하고 힘들었겠지만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도 정말 많이 힘들고 어려운 장을 요즘에 겪고 계실 것 같거든요. 저희와 함께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에서 대응 전략 세워보시면서 조금이나마 수익들도 알뜰하게 좀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도 참여 가능하죠.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 검색하시고요. 지금 방송 보시면서 방송과 관련된 궁금증 또 시장과 관련된 궁금증 남겨주시면 저희가 반영해서 답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전문위원님들과 함께 하실 수 있는 기회 2022년을 대비 하자라는 의미에서 2022년 시크릿 코드 오프라인 강연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12월 4일에 박원재 위원님과 이지환 위원님이 일산으로 찾아갑니다.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서울경제TV 시크릿 강연회 이렇게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검색하셔도 되고 아니면 옆에 QR코드 찍고 입장하셔도 됩니다. 문의사항 있으신 분들은 샵 0082번으로 문의 남겨주시고요. 이 강연에 참석하시는 분들 중에서 추첨을 통해서 선물도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꼭 참석하셔서 수익과 함께 선물도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저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명칭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첫 순서는 이지환 의원님의 호크아이 시스템입니다. 호크아이로 특징주도 찾아보고 전략까지 세워보는 시간인데요. 이지환 의원님 먼저 인사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지환입니다. 네. 이번에는 또 호크아이가 어떤 특징주들을 찾았을지 궁금합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종목들이 나왔나요? 오늘 이제 매수 관련된 종목은 AD 테크놀로지입니다. AD 테크놀로지는 작년에 비메모리 반도체와 관련돼서 크게 한번 각광을 받았다가 실적이 따라오지 못하면서 큰 폭으로 하락을 겪었던 종목인데요.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해서 팹리스 관련되어서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선두에 있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최근에 이 AD 테크놀로지가 실적이 조금씩 개선되면서 지금은 이 부분이 주가에 조금씩 반영되면서 조금씩 주가가 바닥권에서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3분기 매출액이 827억 정도 나왔고요. 영업이익은 43억 정도 기록하면서 매출은 작년 동기 대비보다 11%, 영업이익은 87% 증가하면서 상당히 좋은 폭으로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AD 테크놀로지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을 때 수급이 좋지 못했는데 최근에는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조금씩 매수로 전환이 되면서 전반적으로 개인 매도세가 추이가 되면서 주가가 좀 반등을 주는 모습입니다. 최근에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해서 특히 후공정 쪽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이 상당히 테마가 형성되면서 큰 폭으로 주가가 반등이 나왔습니다. 반면에 전반적으로 그 전방산업과 팹리스 소재 쪽은 주가가 조금 주춤하다가 최근에 와서 이제 주가가 좀 반등을 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엔지 테크놀로지는 기술적으로 본다면 16,900원 저점을 형성한 이후에 지금 이제 첫 번째 중간 목표치인 23,000원 정도 내외까지 주가가 반등을 주고 올라오는 모습입니다. 현재는 상승 추세가 좋게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지만 일단 단기 상승에 따른 눌림목이 조금 예상되고요. 눌림목 이후에 한번 눌림목 시점에서 주가를 한번 공략해 본다면 눌림목 이후에 주가 상승은 26,000원 정도 위까지 좀 찾고 한번 대응해 볼 만한 구간에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시장이 이 비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기대치가 조금씩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AD 테크놀로지도 실적 개선과 함께
조금씩 주가가 좋아질 수 있는 방향으로 본다면 눌림목 공략을 한번 해볼 만한 주식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도 쪽으로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SM이라는 종목입니다. 최근에 사실 우리 시장이 굉장히 지지부진하면서 어떻게 보면 테마성 있는 섹터가 상당히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시장에서 가장 강한 테마가 알고 계시겠지만 NFT, 메타버스 관련되어 있는 NFT라는 부분이 가장 센 테마이고 여기에 엔터와 이차전지 소재 쪽이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SM도 이제 그런 영향을 받았고 5월달부터 주가가 상당히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위드 코로나 관련돼서 엔터 기업에 대한 기대치도 있고 또 SM은 회사 내부에 지분과 관련된 부분이 얽히면서 주가가 계속해서 이제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 최근에는 이 부분이 이제 고점권에서 조금 피로감이 나오는 모습입니다. 기술적으로 본다면 지금 6만 5천 원을 터치한 이후에 8만 5천 원을 터치한 이후에 7만 원에서 8만 5천 원 이 사이대가 박스권 등락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은 4.6% 조금 비교적 큰 폭으로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상승에 대한 피로감이 나오는 구간에서 보시면은 외국인들의 매도가 이제 점차 조금씩 확대되는 걸 볼 수 있는데요. 그동안 외국인과 기관 쌍끌이 매수를 해왔던 SM은 최근에 외국인들이 매도 물량이 조금 더 확대가 되면서 전반적으로 고점에서 차익 실현하는 물량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본다면은 지금은 매도 쪽 관점에서 차익 실현 관점으로 매도에 좀 동참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이 구간에서 이제 비중을 좀 줄여서 대응을 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단기 목표 가격을 8만 원대 위에서 일단 절반 정도 청산한 이후에 7만 원 지지 여부를 보면서 특히 그 매각 이슈와 함께 같이 걸려 있기 때문에 그 추이를 함께 보면서 대응을 하시는 게 좋겠다. 오늘은 차익 실현 쪽으로 SM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맞습니다. SM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엔터주들 급격히 많이 상승을 했었잖아요. 차익 실현 물량들 나오고 있다 말씀해 주셨고 AD 테크놀로지가 또 매수로 포착이 됐습니다. 관심 있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내일장 전략은 또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까요? 위원님 도와주시죠. 사실 우리 증시가 지난 한 5개월 동안 상당히 어려운 모습을 좀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제가 이제 시황을 계속해서 이제 어려운 관점으로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지금 우리 시장은 수급의 주체가 거의 없다시피 하기 때문에 조금만 물량에도 시장이 크게 줄렁거리는 모습을 보여줬고 특히 이제 수급적으로 외국인들이 이런 수급 공백을 노리면서 어떤 그 선물을 활용한 투기적 거래가 지금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가 외국인들이 12,000개 넘는 선물 매도 물량을 보이면서 지수를 코스피 지수를 대량으로 끌어내렸는데. 사실 이제 이런 부분들은 시장의 이제 정상적인 흐름보다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외투도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부분이고 콜옵션과 폴옵션에서 계속해서 공매도와 함께 하방적 수익을 취하는 전략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조금 이제 긍정적으로 봐야 될 부분은 우리 시장이 지난 한 4개월간 조정을 계속 받을 때 공매도와 선물 매도에 의한 프로그램 매도 압박을 받았다면 최근에는 선물 매도가 좀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외국인들이 코스피 시장에서 계속해서 매수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매수가 정확하게 시세 차익을 노리는 매수라기보다는 공매도 한매 물량이 많다라고 좀 인식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공매도 한매가 지금 들어온다라는 부분은 우리가 2,900선을 놓고 시장 바닥 확인 가격에 지금 들어와 있다라고 일부 봐야 되는데 다만 지금 현재 주식을 적극적으로 공매도 한매에 의해 매수하는 쪽이 없기 때문에 우리 시장은 어떻게 보면은 오늘도 마찬가지지만 전반적으로 프로그램 물량이 나오거나 외국인들 선물 매도가 나오거나 혹은 오늘처럼 연기금의 매도가 나올 때 그걸 받아주는 쪽이 개인이라면 지수는 이제 계속해서 흘러내리는 경향이 강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본다면 지금은 수급 공백에 의해서 주가가 조금 왜곡돼 있다라는 부분을 인식을 하신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런 점에서 내가 만약 주도 섹터 지금 현재 시장이 어렵지만 이 어려움이 지나가고 난 이후에 상승 구간에서 시장의 주도가 될 수 있는 뭐 위드 코로나 금리 상승 혹은 공급 쇼티지와 특히 관련된 부분에 있는 종목이라면 일단은 이 구간에서 좀 버틸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다만 지금 수급 공백상에서 항상 나타나는 문제지만 이때는 테마와 관련된 급등락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본인이 테마에 접근할 수 있는 충분한 실력이 없다라면
당장 내 계좌가 어렵다고 해서 테마 쪽에 접근하는 부분은 지금 현재 이 바닥권에서는 이제 마지막 물량을 소화하는 받아주는 그런 이제 설거지 물량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한다면 지금은 조금 어렵다고 해서 단기 모멘텀 쪽으로 너무 몰리시면 상황은 더 어려워질 수 있다라는 점을 강조를 좀 드리겠고요. 그런 점에서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섹터에 있는 종목들을 일단은 좀 버티는 전략으로 길게 보시고 단기 종목은 모멘텀이 도는 쪽으로 조금 발빠르게 움직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일장 투자 전략까지 알아봤는데요. 이지환 위원님과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고 싶다, 새로운 장에 대해서 전략을 좀 세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샵 0082번으로 이지환 이렇게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초록 밴드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지환 위원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지환의 호크아이 시스템 함께 하셨고요. 이어서는 최정훈의 도전 백전백승으로 이어집니다. 네, 최재원 위원님과 함께 시장 점검 그리고 테마 분석하고 또 위원님의 종목까지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최재원 위원님 인사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 오늘도 시장이 좀 답답하게 느껴집니다. 위원님은 지금 시장 어떻게 보시나요? 이제 어제 제가 시장 분석을 하면서 드렸던 말씀이 있죠. 이거 1시간 봉에서 상단을 띄우고 올라왔는데 이게 일봉에서 나온 게 아니죠. 일봉에서 나온 게 아니라서 이중첩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중첩이 두 번이 돼야 돼요. 두 번이 돼야 되는데 일단 한 번은 완성이 됐죠. 한 번은 이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다이버가 완성이 됐고요. 뭐 좀 더 보기 편하게 보여드리면 여기 저점이 낮아졌고 여기 RSI에서는 고점이 높아지면서 저점이 올라가면서 이제 한 번에 상승 다이버를 만들고 그래서 이날 제가 말씀드렸듯이 강한 상승이 나올 거다. 다음날 바로 강한 상승 나왔죠. 이게 바로 다이버의 무서움인데 굉장히 잘 먹혀요. 이런 지수 같은 거 특히 종목이 아닌 이런 좀 지수같이 큰 것들을 예상할 때는 아무래도 이 힘의 흐름이 또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뭐 수급, 외국인들 수급, 기관들 수급, 개인들 매수세, 매도세 이런 게 또 굉장히 중요하다 보니까 종목이 아니다 보니까 좀 분석의 요소가 굉장히 많고 뭐 이런 저런 전 세계적인 경제적인 영향이나 뭐 대외적인 이슈, 뭐 환율 그렇게 너무 그렇게 어렵기 때문에 이 지수는 오히려 본질적으로 돌아가서 차트만 보는 게 더 좋아요. 네. 이것저것 예상은 괜히 하지 말고 그렇게 봤을 때 결과적으로는 이런저런 힘의 요소가 제일 많이 가미되는 곳 중에 하나니까 누가 이렇게 손을 쓸 수 있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곳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이런 RSI를 잘 이용하는 게 좋은데 특히 선물 옵션 매매하시는 분들은 많이 쓰실 거예요. 근데 여기서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오늘은 장이 좀 오전부터 안 좋을 거다, 음봉일 거다 이야기를 했죠. 왜냐? 이 지표가 내려와서 여기 저점 RSI 저점을 깨고 자꾸 광고가 뜨는데 여기 RSI 저점을 깨고 여기 RSI 고점 이 사이를 완성한 다음에 이렇게 오를 거다. 이게 히든 다이버라고 하는데 저점이 여기선 저점이 낮아지고 여기서는 저점이 올라간 그걸 상승 다이버라고 한다면 반대로 여기서는 저점이 올라갔는데 여기서는 저점이 한번 낮아지는 걸 히든 상승 다이버라 그래요. 좀 이제 다른데 어쨌든 히든 상승 다이버까지 완성을 하면은 이렇게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일 거다. 이중첩이니까요. 다이버가 두 번이 중첩될 경우에는 한 시간 봉에서 나오더라도 굉장히 강합니다. 네. 굉장히 강하고 뭐 이따가 비트코인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지만 비트코인도 한 3만 3,000불인가 8,000불인가 그 근처에서 고작 15분봉에서 상승 다이버가 두 번 뜬 걸 가지고 막 몇만 불을 말아 올렸죠. 그 정도로 이 다이버전스가 이연계가 되면 정말 말도 안 되게 강한 모습을 보여줄 때가 많으니까 증시 자체는 오늘은 뭐 예상한 대로 흘러갔다. 다만 아예 밀 거면 좀 시원하게 하루 만에 밀어서 완성시켜줬으면 좋겠는데 오늘 장 마감이 이제 4시 반이니까 이제 이번이 마지막 1시간 봉이잖아요. 네. 보니까는 다음 주 아니죠. 내일도 장이 열리는데 내일 정도까지는 조금 더 내려가지고 다이버를 완성시키고 내일 오후부터나 좀 강한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근데 또 내일이 공교롭게도 금요일이죠. 네. 네, 금요일날 오후장은 또 좋지 않을까. 좀 신기하게 저는 금요일에 대해서 원래 굉장히 비관적인데 아니면은 이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다이버가 컨펌 날 때까지는 봉의 개수가 몇 개 필요하고 뭐 거래량 조건도 필요하고 좀 이런저런 조건이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면 뭐 금요일까지 완성을 시키고 월요일날 이제 뭐 그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큰 상승 뭐 네. 상승 어쨌든 큰 상승 네. 폭등 그렇지 폭등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이버전스를 계속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그동안은 크게 신경을 안 썼었거든요. 근데 위원님이 이렇게 다이버전스로
보신 종목이 오늘 또 상한가까지 갔다가 왔습니다.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샵 0082번으로 최재원 이렇게 보내주세요. 함께하실 수 있게 노란톡방 저희가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장은 이렇게 짚어봤고요. 테마 알아봐야 되겠죠? 위원님은 오늘 시장에서 어떤 테마에 주목하셨을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특징 테마 두 가지, 비트코인과 싸이월드 이렇게 가지고 나오셨는데요. 아마 여러분들도 시장에서 좀 관심 있게 보시는 테마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 유튜브 채팅창에 궁금한 질문들 올려주시면 저희가 또 이 부분 반영해서 질문도 드리고 답변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테마 비트코인 가지고 나오셨는데 비트코인이 이제는 또 조정을 받고 상승으로 가든지 할 거다라는 말씀을 지난번 테마 가지고 나오셨을 때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근데 뭐 아시다시피 코인 관련주들이 또 다시 상승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지금 시점에서 고인지 스톱일지를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고인가요 스톱인가요? 일단 비트코인은 조금 단기적으로 관망을 계속하는 게 좋을 것 같다. 근데 이 주식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어느 정도 조정을 보였죠. 비트코인이 조정을 보일 거다라는 이야기를 해서 네. 비트코인은 정작 만불이 빠졌는데 네. 조금 올랐다고 관련주들은 또 오늘 막 엄청나게 상승을 많이 보이고 있어요. 특히 비덴트. 오늘 상한가 같고요. 다나름 비트코인 관련 주가라고 보기에는 이제는 좀 애매하죠. 사실 네. 뭐 이제 오늘 싸이월드 테마로 가지고 맞아요. 왔었고 이런 위지트 우리 봤던 위지트 오늘 또 올라왔고요. 이런저런 찾아보면 알겠지만 대표적으로 다나를 제외한다면 이 두 종목이 아무래도 비트코인 관련 주 중에선 대상이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는데 현재 비트코인의 시나리오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비트코인의 시나리오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비트코인이 조정이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근데 아직도 크게 내려가 있는. 왜냐면 무슨 관점이냐면 1파동의 종료 시점으로 봤을 때 여기서 여기까지가 완전 5의 1파동입니다. 5의 5-1 파동이 여기 28,000불, 29,000불에서 68,000불까지 올라온 거예요. 68,900불까지. 네. 정말 많은 상승을 한 건데 한 파동이 이만큼 길었으면은 저는 기본적으로 이 채널을 깨줘야 이 대표적으로 이 채널이나 추세를 깨서 4만, 5만 불은 깨줘야 기본적으로 이 파동, 조정 파동의 컨펌이 나오고 의미 있는 저점을 항상 깨줘야 돼요. 이게 오늘 이따가 BK탑 설명 드릴 때도 말씀을 드릴 텐데 다이버전스 개념이 이 의미 있는 저점을 깬다의 개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한 추세를 한 파동으로 보거든요. 비트코인에서는 저는 그래요. 근데 이게 제 관점이 틀릴 수 있습니다. 파동은 원래 있는 사람 나름이거든요. 해석이 좀씩 다르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정작 이 파동을 만든 엘리어트 씨도 파동으로 파산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만큼 어려운 건데 제 기준은 그래요. 의미 있게 이 파동, 이 추세를 한번 깨야 상승이 나올 거다 이러는데 이게 상승 파동이 좀 어려운 게 연장 파동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여기서 바로 이렇게 내려갔어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 또 지키죠. 지키고 있는데 이제 57,700불 정도. 57,500에서 700불. 여기 파동의 이 지점인 것 같은데 57,700불. 여기를 지키면은 한 번에 연장 파동이 나올 수 있습니다. 연장 파동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 트라이앵글 웨이브를 하나, 둘, AB라고 카운팅을 하는데 저는 이렇게 한 번 정도 더. 그래서 한 번 정도 더 고점을 갱신하고 이제 많은 분들이 보시는 고점 중에 하나일 거예요. 70K 뭐 7만 불, 한 7만 2천 불. 높게 가면 7만 5천 불까지 갔다가 네. 진짜 말도 안 되는 하락. 정말 5만 불을 깨러 내려가는 하락.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시나리오를 보고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여기서 바로 내릴 수도 있다. 여전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직 하락 파동은 끝나지 않았고 2차 파동은 그러니까 임펄스 파동, 엘리어 파동이라는 게 임펄스 파동이 보통 1, 2, 3, 4, 5 파동을 하나를 임펄스 파동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는 3 파동이 제일 세요. 3 파동이 제일 센데 1 파동이 이랬죠. 네. 이렇게 긴 1 파동이 나온 후에 2 파동 조정이 애매하다면 과연 3 파동이 크게 나올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것보다 더 긴 3 파동이 나오려면 당연히 조정 역시도 깊어야 된다. 너무 무겁잖아요. 너무 다 상승만 바라보고 현물 매수하고 선물 다 롱잡고. 그러니까 너무 무거우니까 한 번에 의미 있는 저점을 한번 깨주면서 싹 다 이제 손절을 만들고 이제 선물 같은 경우는 다 청산을 내고 올라가는 좀 가볍게 올라가야 하는 의미 있는 저점 갱신이 필요하다. 그런 관점에서 현재 한 번 더 연장파동으로 고점을 갱신할지 아니면 네. 여기서 쭉 내려갈지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갈림길에 있고 최근에 또 굉장히 어려운 이유가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코인 하시는 분들은 원효띠라고 네. 이제 우리나라의 좀 전설적인 이게 22살인가 3살인가 그래요. 아직 군대도 안 갔다 온 청년인데 AOA라는 닉네임을 씁니다. 이게 비트맥스라는 선물 거래소 세계적인 선물 거래소 중에 하나의 레더보드예요. 리더보드죠. 네. 랭킹인데 이 친구가 이제 500인가로 시작을 해서 현재 3,700비트
3천억이 넘게 번. 예, 굉장히 좀 우리나라의 전설적인 네? 투자자입니다. 투자자고 네. 근데 나이도 굉장히 어리죠. 투자의 나이는 상관없다는 걸 좀 보여주는 대표적인 1, 2위는 회사예요. 좀 기업이고 팀입니다. 근데 개인으로는 세계 1등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사람이 우리나라가 현재 비트코인 선물 투자에서 세계 1등의 투자자를 보유하고 있고 이 친구가 최근에 135비트를 손절했습니다. 이거 이 계정 말고도 하나 더 있으니까 대략 한 최근에 한 100억에서 200억 정도 손절을 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만큼 시장이 최근에 어려웠다. 어려운 시장이었는데 그만큼 여기서 다시 한번 고점 갱신 후에 내려갈 수도 있고 여기서 한 번 더 내려갈 수도 있으니까 뭐 특히 지금 뭐 최근에 알트코인들도 굉장히 좋은데 코인 매매하시는 분들 그리고 코인 관련주 그냥 조금만 조정을 받았다가도 이렇게 올라가면은 강한 모습을 보이는 이런 종목들이긴 하지만 비트코인이 정말 5만 불 아래로 내려가게 된다면 과연 이 종목들이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을까? 그건 좀 논해져 사실은 왜냐면 네. 그때는 이제 다시 한번 시즌 종료 비트코인의 이제 큰 하락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올 테니까 이제는 그때부터는 좀 조심해야 될 것 같고 이제는 이제 뭐 관련주에 대해서 비트코인 시세 예측을 해서 관련주 예측을 하는 건 크게 의미가 없어 보여요 오늘 상황을 보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저는 조정 후에도 계속해서 갈 거라고 보지만 이제는 뭐 신규 보유자분들은 진입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비덴트 뭐 다나 이런 건 너무 높고요. 네. 그다음에 위지트 같은 경우는 차트는 좋아 보여요. 차트상으로 보면 사실 오늘도 이제 종가가 잘 마감하고 월요일 내일 정도 좀 잘 눌러준다면 들어가고 싶은 차트인데 조심을 하는 게 좋아 보입니다. 사실 조심을 하는 게 좋아 보이고 고점 갱신을 한 번 더 하고 내려올 여지는 있으니까 뭐 무리하게 지금 당장 매도해라 이거는 아니지만 신규 접근하실 거면 위지트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다만 이 57,700불 좀 조금 여유 있게 보면 57,500불을 이탈한다면 5만 불을 깨고 뭐 정말 많이 내려오면 4만 불도 깨질 수 있다고 봐요 저는. 네네네. 그럼 정말 큰 하락이 나올 수 있으니까 관련주도 코인 매매하시는 분들도 다 조심하자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결국에는 스톱이라는 말씀이시죠. 지금은 좀 관망하면서 주의 깊게 보자라고 얘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가상화폐 관련주 뭐 다날 비덴트, 위지트 이 가운데서 다날은 아마 오늘 싸이월드와 관련돼서도 엮였기 때문에 두 가지 테마로 상승하는 것 같고요. 비덴트 같은 경우에는 호실적에 또 투자 유치 소식까지 있으면서 급등 양상을 이어가고 오늘 상한가까지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뭐 워낙 저희가 이 테마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여러 번 나눠봤기 때문에 비트코인 테마는 좀 간략하게만 좀 정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두 번째 테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테마는요, 싸이월드 관련주였죠. 오늘 관련주들 급등 나타냈는데 그럼 싸이월드는 고인가요, 스톱인가요? 이게 참 뭐라고 애매해요, 사실. 저는 이제 싸이월드에 대해서 굉장히 네. 많은 관점이 갈리죠. 인트로매틱 같은 경우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가족방에서 수익을 냈던 그런 종목인데 다시 언제 들어가나 보고 있었는데 제 마법의 선이 221선을 딱 지지하고 바로 이런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이제 현재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오늘만 봐도 뭐 다날 인트로매틱만 봐도 다날은 거래량이 좀 터졌죠. 근데 한 번 정도는 더 갈 여지가 있어 보이고요. 오늘 또 굉장히 강한 모습이고 매도 거래량보다는 매수 거래량인 것 같고 이게 올라 고점을 예상하려면 이거 이상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이날의 거래량 이상 터져주면서 꼬리도 좀 달려야 되는 그런 움직임일 것 같은데 인트로매딩만 보면 오늘 거래량이 얼마 안 터졌습니다. 이거 고점 가려면 멀었다는 소리고 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차트상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종목은 이제 이 테마는 뭐 예측하기가 좀 어렵다. NHM 벅스 이것도 제가 알기로는 이 싸이월드 관련주로 네, 올라온 것 같은데 네, 결제 관련주죠. 네. 이게 싸이월드가 제가 궁금한 게 여러분들 이거 오픈하면 하실 거예요? 이 메타버스 관련주로 올라가고 있기는 한데 제가 인트로매딕을 빠르게 상한가 한 번에 정리한 이유도 그거예요 사실. 과연 싸이월드가 오픈하면은 한 번 정도 사진 보러는 가겠죠. 근데 네. 과연 우리나라의 좀 대표적인 이 메타버스의 SNS 저는 컨셉 자체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해요. SNS가 메타버스화 되면은 애초에 우리나라가 너무 앞서 나간 게 아닌가. 싸이월드는 애초에 메타버스였다. 옛날에 메타버스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걸 조금 더 이제 좀 그래픽도 좋아지고 이런저런 되면서 나와진 게 이제 메타버스라는 개념인 것 같은데 네. 이게 저는 애초에 우리 메타버스의 시초는 우리나라에 있었다. 싸이월드에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네. 과연 이게 나온다면 현재 SNS 점유율, 뭐 세계적인 점유율 보시면 아시겠지만 메신저도 그렇고 페이스북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메타죠. 메타가 다 가지고 있는데 메타가 과연 SNS를 약간 싸이월드화해서 낸다면 과연 이게 우리 싸이월드가 우리나라에서 자리를 잡을 수 있을까? 그래서 또 한 가지 또 이렇게 또 스토리를 조금 한번 상상을 좀 해보자면 네. 싸이월드가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자리를 잡게 되면 우리 또 크기 전에 인수하는 거 좋아하는 네. 우리 저커버그 형이 또 와가지고 또 한 줘주면서 네. 팔아라 이럴 수도 있긴 한데 네. 너무 상상이고요 사실 이거는 네, 네. 일단 우리나라에서 먼저 자리를 잡는 게 중요한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미 그 인스타그램이나
이제는 페이스북보다 인스타그램이 많죠. 그리고 뭐 틱톡도 요즘에 워낙 핫하고 그래서 이제 SNS가 이미 자리 잡은 SNS, 특히 뭐 틱톡, 인스타그램은 또 젊은 세대들이 그렇게 하고 있긴 하지만 뭐 이제 밴드도 이제 많이들 쓰시니까 이제 과연 싸이월드가 메타버스화 된다고 해서 원래 저는 메타버스였다고 생각을 해요. 싸이월드는 된다고 해서 과연 우리나라에서 잘 자리를 잡을 수 있을까가 좀 궁금한데 워낙 투자금도 많이 들어갔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이게 잘 될까 이런 의문점이 들지만 현재 뭐 주가 상황만 보면 좋습니다. 차트만 보면은 아직 더 갈 여지가 있고요. 다날 같은 경우는 오늘 거래량이 좀 터졌다고 말씀을 드렸고 NHN 벅스도 거래량이 터졌지만 차트상으로 봤을 때 막 그렇게 안 좋지 않아요. 여전히 막 매도 물량이 많이 나오는 느낌은 아닙니다. 분봉상으로 아까 잠깐 봤는데 네. 그래서 단기적으로 뭐 신규 진입은 좀 어렵습니다. 신규 진입은 인트로매틱 정도 돌파 관점에서 보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외에 뭐 NHN 벅스나 다날 같은 경우는 매수 여기를 지나는 순간 이거 제가 옛날에 그어놓은 선 같아요. 저도 여기선 이 차트를 처음 보는데 여기를 돌파한 순간 쭉 날아갈 건 알고 있었습니다. 이게 강한 저항대였어서 돌파한 순간 매수한 게 아니라면 이거 지금 따라가는 건 지금 너무 위험하죠, 사실. 네. 너무 위험하고 내려오면은 감당이 안 됩니다. 이 손실폭이. 그래서 반토막도 순식간에 날 수 있는 자리들이니까 이런 다날이나 NHN 벅스는 나 정말 단기 매매, 당일 트레이딩, 데이 트레이딩, 당일날 매수해서 당일날 매도하는 자신 있다 하는 거 아니면은 조심하시는 게 좋아 보이고요. 그러면 진짜 그냥 단순하게 고나 아니면 스톱으로 나눠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애매하긴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계속해서 고일 것 같습니다. 일단 고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정말 싸이월드가 잘 될지 안 될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겠지만 단기적으로 차트를 봤을 때는 상승 구간 안에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기도 하고 요즘 메타버스 뭐 워낙 또 치트키잖아요. 네. 전혀 멈출 생각을 안 하고 있고 저도 또타버스 정말 지겹긴 한데 뭐 또타버스 안에 또 싸이월드라는 테마가 생긴 거니까 네. 계속해서 고이지 않을까 한동안은. 네, 알겠습니다. 지금 싸이월드 재개가 시대를 좀 잘 탄 것 같아요. 그래서 메타버스와 함께 연계가 되면서 지금도 오늘 급등 양상을 이어갔었던 종목들 살펴봤는데 조심해야 되는 구간인 건 맞지만 그래도 용기가 있으신 분들이라면 접근 가능한 위치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맥스트 종목도 한번 더 볼게요. 물론 그 대장주라고 할 만한 게 인트로메딕, NH벅스, 다나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만 맥스트도 지금 이 관련주로 엮이게 되면서 어제도 20% 정도 상승했고 오늘은 지금 은봉으로 떨어지긴 했거든요. 이게 싸이월드 관련주로 엮여있나요? 네. 이게 메타버스의 제일 필요한 기술 중에 하나. 메타버스의 뭐 이런 저런 특성들을 이전에 얘기한 적이 있지만 제일 필요한 기술이라고 말을 한다면 5G를 넘어선 6G 그야말로 이제는 완전 뭐 현실이 아닌 것 같은 6G의 통신 기술이 필요하고요. 네. 뭐 OLED 기술도 필요하고 당연히 AR, VR 기술이 제일 중요합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지금의 AR, VR 기술로는 어림이 없어요. 그냥 인터넷이랑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네. 이제 우리가 영화에서 보는 이렇게 썩 쓰고 했더니 영화 속에 들어간 것 같은 게임 속에 네. 들어가 있는 그런 기술을 좀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아직도 너무나 머나먼 이야기 같고요. 다만 이 테마가 기술이 이쪽으로 발전이 돼야 되는 건 맞으니까 이쪽으로 엮여서 메타버스의 대장주라고 봐요. 저는 맥스트 오늘 오전 방송에도 좀 나왔고 질문이 왔어서 좀 봤는데 우리나라에서 제일 아마 좀 기술이 좋은 것 같아요. 보면은 설명한 거 보면은 회사 설명을 보면은 그 우리나라 AR 기술 중에 대장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고 우리나라 AR 기술 중에 대장이면 당연히 메타버스에서도 대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거래량 나온 다음 날 이렇게 은봉 거래량도 애매하고 이렇게 밑꼬리도 충분히 달았으니까 크게 내려오지 않는 선에서 다시 한번 올라갈 것 같습니다. 맥스트도. 맥스트는 싸이월드가 아니더라도 메타버스의 대장이라고 자리를 말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좋은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맥스트는 싸이월드가 잘못되더라도 갈 거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테마 싸이월드 관련주까지도 알아봤습니다. 자세하게 테마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 뭐 이제 진짜 뭐 정말 다른 위원님 표현으로 마법의 스프, 마법의 가루라고 할 수 있을 메타버스 테마가 지금 비트코인 싸이월드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샵 0082번으로 최재원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면요. 노란톡방 들어오실 수 있게 링크 답장으로 보내드릴 테니까요. 여기 들어오셔서 궁금한 내용 더 물어보셔도 되고 실시간으로 종목별 대응 전략도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도전 종목들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오늘은 화면 체크 안 하고 저희가 말씀을 좀 간략하게 들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오늘 승을 하나 챙겼는데 어제 소개해 주셨던 종목이 오늘 바로 승을 챙겨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냥 승이 아니라 상한가를 기록을 했어요. 위원님 축하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어제 근데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실 때는 좀
심심하게 말씀을 해주셨던 것 같아가지고. 근데 BK탑스 같은 네. 경우는 그날 이제 이전에도 한번 언급을 했었던 종목이죠. 이거 계속해서 관심 있게 보고 있고 네. 아직은 근거가 확실하게 나오지 않았다. 다이버전스는 봉의 개수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네. 이후의 흐름이 저점을 갱신한다고 다 다이버전스가 아니고 이후의 흐름의 힘의 흐름을 이게 미세한 흐름을 잘 체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다이버전스는 굉장히 알기 어려운데 초보자분들이 괜히 저점 갱신했다 다이버전스라고 따라 들어갔다가 진짜 그 1층 밑에 있는 지하 막 지하 20층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네. 쉽게 예측하지 않는 게 좋고요. 이때 이미 저점이 딱 갱신됐을 때 저는 일봉상의 저점을 갱신한 게 말을 한 게 아니고요. 이 주봉상에 좀 크게 이게 저점은 이미 여태 한번 갱신이 됐지만 깨지는 걸 기다리고 있었어요. 좀 깨지는 것도 그냥 이렇게 흐물흐물 깨지는 게 아니고 딱 힘있게 한번 팍 깨져줘야 돼요. 네. 그래서 이것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때 깨지는 걸 보고 아 이거 주봉상의 다이버전스 완성되겠다. 그 깨진 시점을 언제라고 보셨던 거죠? 이제 11월 첫째 주네요. 이때 보니까 11월 2일이요? 주니까 네 이때로 보고 이때 아마 제가 언급을 드렸을 거예요. 이거 네. 메타버스 관련주로 엮여 있는데 대바닥이다. 완전 맞아요. 완전 저점 갱신하고 있는 바닥이다. 네. 이거 아직은 좀 애매한데 완전 컨펌 되면은. 이게 말씀드리겠다. 이거 내가 추천주로 가지고 오겠다. 백전백승에 이런 말씀을 드린 다음에 맞아요. 계속해서 관심 종목이 있었어요. 네. 옛날부터 있었던 종목이고 딱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 어제 완전히 컨펌이 난 사인이 보여가지고 사실 그제 났지만 어제 이제 추천주로 갖고 와서 오늘 올랐고요. 주봉에서 나온 다이버전스라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준 것 같고 오늘 뭐 하루 만에 수익 챙겨갈 거라고 사실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상을 하고 그래요? 있었고 늦어도 내일까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양봉이 그렇게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뭐 승 챙긴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었다. 역시 메타버스, 또 타버스가 아닌 우리의 가타버스. 우리가 갖고 있으면 가타버스죠. 우리 가타버스 형님들이 대단하다 정말. 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네, 이번 순서는 이정수의 신의 한수입니다. 이정수 위원님이 오늘 시장 점검과 함께 특징도 분석도 해주시는데요. 이정수 위원님 인사부터 드려볼게요.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의 한수의 이정수 전문가입니다. 네, 뭐 오늘도 여전한 테마주 장세 그리고 종목별 장세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가는 종목만 가고 있는데 오늘 시장 점검도 해주시고요. 어떤 종목들 관심 있게 보셨는지 특징도 분석해주시죠. 네, 자, 첫 번째 지수변의 전략부터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아요. 지금 테마주 장세고요. 계속 그럴 거라고 얘기를 해드렸는데, 일단 연말 이제 대주주 그 10억에 대한 요건에 대한 얘기들이 이제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아마 그 부분들 때문에 더욱더 종목들 시장이 못 갈 수 있어요. 뭐 뉴스를 보게 되면은, 중소형주들이 많이 못 갈 것이다라는 얘기들이 나와주는데, 저는 그 의견에 반대합니다. 중소형주보다는 그냥 시장 자체가 안 가는 것 뿐이에요. 시장 자체가 안 가다 보니까 테마주들만 움직이는 지금 상황이 나오는 건데 시장이 강하게 올라가기에는 좀 부담이 되는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죠. 일단 공매도 부분들에 대한 부분을 좀 해결해야 돼야 될 거고요. 근데 지금 계속 공매도에 대한 부분으로 누르는 부분들도 있을 거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뭐 대주주 요건을 피하는 방법은 뭐 20억을 주식을 갖고 있어도 9억씩 9억씩 이렇게 나눠서 들어가거나,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분산을 하면 5억씩 4개 들어가면 되겠네요. 그렇죠? 20억이면은. 이러면 이제 한 종목에 이제 10억 이상이 됐을 때에서 문제인 건데, 저는 그래서 뭐 뉴스에서 나오는 얘기들처럼, 뭐 종목, 예를 들어서 어떤 개인 투자자가 한 종목에, 예를 들어 초록빛 미디어에 10억을 갖고 있다. 근데 그거를 이제 12월 28일까지는 팔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 비중을 줄이면 되는 건데, 줄이는 방법은 초록빛 미디어의 일부를 팔아다가 다른 걸 사면 되죠. 뭐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종목, 뭐 대형주가 됐든 아니면 개별주가 됐든 뭐가 됐든 다른 걸 사게 되면 대주 요건을 피할 수 있으니까 저는 그래서 그 매도 때문에 뭐 시장이 못 간다 뭐 이런 거는 좀 어거지가 있고 그다음에 뭐 중소형주 뭐 박살이 날 거다 빠질 거다 그것도 좀 어폐가 있는 게 아니 팔아가고 딴 거 살 텐데 사람들은 어쨌든 간에 저쨌든 간에 뭐 그런 핑계 저런 핑계로 시장을 일단은 못 올리는 건 사실이니까 올라갈 생각도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지수는 계속 박스권에 이렇게 묶여져 있고 대형주들 특히 재미가 별로 없어요. 뭐 일부 종목들은 가는 게 갑니다만 최근에 뭐 LG 디스플레이도 잘 움직여주고 있고 그렇죠? LG 이노텍도 생각보다 잘 가고 있어요. LG 이노텍도 잘 가고 있고 그리고 뭐 코리아 서킷트 주성 엔지니어링 잘 가는 애들은 잘 가요. IT 섹터에서도 잘 가는 애들은 잘 가는데 안 가는 애들이 더 많다는 게 이제 여러분들의 고민일 텐데
한 연말 좀 지나고 또 내년 되면은 또 다시 또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종목들이 또 다시 매수 또 사자에 또 그런 물결이 이르면서 또 갈 거는 같아서 너무 이 부분을 가지고 그냥 너무 걱정은 안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부분 말씀을 드리면서 시장은 무너지지는 않습니다. 나쁘진 않아요. 제가 계속 나쁘지 않다 얘기하는 거는 어쨌든 적을 알고 나를 알면은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하듯이 제가 대형주 재미없을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이유 저런 이유 막 그런 이유들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테마주에 집중하면 지금은 상승장입니다. 저 게임주들 아주 지겹도록 올라가는데 오늘도 올라갑니다. 오늘도 올라가다가 이제는 저기 뭐야 순환매가 나오면서 어제는 드래곤플라이가 날아다니고 오늘도 또 올라가지만 오늘은 또 조이시트가 날아다녀요. 이거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적자 투성이었던 종목들이 지금 돌아가면서 지금 다 튀고 있는데 그러니까 대형주 안 하고 차라리 게임주에다가 집중만 했었다면 제가 신한수에서 10월 15일 전후로 해가지고 게임주도 요상하다 이상하다 이거 확산이 나올 것 같다. 내용을 보니까 미드에 미르포 게임이 있는데 그 미르포 게임이 옛날부터 있었었는데 드레이코라는 이상한 코인을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가상 그 자산으로 바꿔갖고 뭐 위믹스에서 바꿔가지고 이거를 돈으로 다시 만들 수 있는 그러니까 게임을 하면서 무슨 흑철이라는 걸 캐가지고 근데 이 시스템이 굉장히 신박하고 신기해서 제가 이걸 알아보니까 이걸로 게임주들이 다 너도 나도 그런 이제 시스템을 마련을 해서 주가가 올라갈 것 같다. 제 이 얘기를 10월 15일 날 얘기한 거거든요. 그래서 게임들이 확산이 나올 것이다. 이라고 얘기했는데 그때서부터 지금 한 달 내내 아주 난리 부르스를 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엔소프트에서도 최근에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런 이제 이슈를 가지고 있는 부분에서 뭔가 지금 얘네들이 밀고 있는 건데 지금 게임주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엔터주가 움직일 것 같은데요. 어쨌든 게임주하고 엔터주에 집중을 했다면 지금 이 연말장에서 그렇게 체감이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다른 쪽을 집중을 했다면 아주 재미가 없는 그런 시장이 되는데 뭐 그렇게 차별화장이라 그러죠. 근데 지금도 전 늦지 않았다고 봅니다. 아직은 그래도 게임주들 할 애들 찾아보니까 한 7개 정도는 할 수 있는 애들이 있더라고요. 그래도 매매를 할 수 있는 게임주들은 7개 정도는 아직 남아있는 것 같고 너무 많이 이렇게 위메이드에서 떠있는 애들은 할 수는 없지만 아직 그런 애들을 좀 찾아서 하거나 분명히 이 게임주의 메타버스 NFT 마법의 단어라고 그랬죠. 지금 시장에 MSG, 조미료 같은 메타버스, P2E, 그다음에 NFT 이 이슈를 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게 가장 가까운 게 또 엔터주예요. 엔터주. 그래서 엔터테인먼트 엔터주 이쪽인데 조만간에 좀 순환매가 좀 빨리 좀 왔으면 좋겠는데 갈 듯 말 듯 물론 가는 애들도 있어요. 엔터주들도 뭐 보면은 NHN 벅스 이런 애들 뭐 급등이 나오거나 FNC 아니면은 뭐 큐브 엔터 그렇죠? 가는 애들 이렇게 잘 갑니다. 그리고 초록빛 미디어, 뭐 등등, 뭐 뉴. 뭐 이렇게 가는 애들은 잘 가는데, 이제 나머지들이 이제 순환매를 좀 따라가든. 또 지금 게임주들도 보면은 먼저 갔던 애들, 뭐 위메이드서부터 해서 게임빌, 뭐 컴투스, 몇몇 애들만 처음에서는 10월, 15일까지만 하더라도 다 가지 않았습니다. 몇몇 애들만 갔다가 지금에서는 뭐 조이맥스, 드래곤플라이, 만약 여러분들이 어제 그저께에서 드래곤플라이를 바닥에서 많이 주워 담았다면, 몇 프로 수익이게요? 10월 15일서부터 제가 게임주 얘기했잖아요. 물론 저도 그때는 이거를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이게 실적이 별로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런 것 묻고 따지지도 않고 그냥 막 움직여버리니까. 근데 만약에 이거를 만약에 주었다면, 아니면 11월 달에 바닥에 주었다면, 지금 96% 수익이에요. 그 왜 이 얘기를 하는 거냐? 지금 보면 엔터주들도 비슷한 상황이에요. 이때 당시 10월 15일 날쯤에서 가는 게임주들만 몇몇 달만 움직였는데, 그 이후에서 11월 달 바닥에서 움직인 게 90%, 80%, 50% 되죠? 그럼 분명히 뒤늦게 쫓아가는 애들이 있을 겁니다. 제가 아침에 실전 매매 정수에서 여기서는 종목 얘기를 하지 않겠지만, 좀 이따 소통방송에서는 얘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 먼저 가고 있는 애들은, 한 달 전에 위메이드처럼 잘 먼저 올라가는 거고, 그 이후에서 분명히 좀 따라가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시장은 계속 박스권이고요. 무너질 생각은 없는 것 같고 뭐 조만간에 3천 안착을 해주면 좋을 텐데 일단 내일도 지지부진할 것 같아요. 오늘과 뭐 그렇게 크게 다를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우리나라 시장에서 테마주 아니고서는 연말 연초장에서는 당장은 좀 쉽지 않아 보인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봤고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의 테마주 두 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는 미투온 게임주죠. 미투온을 먼저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미투온. 지금 살 수는 없지만 움직인 이슈에 대해서만 얘기하면 메타버스와 NFT의 결합, 블록체인 게임 사업 진출 소식,
다른 애들도 계속 이런 이슈 나올 거예요. 그 이슈 때문에 지금 강하게 움직인 건데요. 뭐 특별한 이슈는 아니고요. 그냥 게임주들이 자기네들이 올라가고 싶으면은 한 번씩 꺼내는 카드입니다. 우리 NFT 할 거다 이 게임인데 할 거다라는 카드인데 뭐 다른 애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잘 보면 다음 주에서 이런 식의 이제 얘기들이 또 나올 겁니다. 메타버스 NFT 또 카드를 또 펼치면서 움직일 만한 게임주들이 한 7가지는 숨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건 여기서 좀 얘기하기 좀 그래요. 어쨌든 그런 게임주들을 찾아서 공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미투어는 공략을 못해요. 지금은 놓쳤습니다. 놓쳤고 쪽 뭐 빠지거나 대부분 보면은 이렇게 추세 하단으로 내려오거나 아니면 60일선 쪽으로 내려오면은 만만하게 좀 공략할 수 있는데 이미 떠 있는 쪽은 하지 마시고 순환매로 다른 쪽을 공략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리고요. 게임주는 여전히 강세입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다날인데요. 이 다날을 한 3주 전인가 4주 전인가 아침이었군요. 다날을 그 주유소 프로그램 중에 강의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패턴을 나누면서 지금 시장은 이런 종목들을 공략하는 게 좋아 보인다라는 추천주로 개념은 아니고 그런 패턴들을 제가 뽑아가지고 이제 설명해주는 그 강의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렇게 단알처럼 서 있지만 이런 종목이 잘 갈 것이다 라는 식으로 제가 10월 달에 이 종목을 뽑아서 한번 설명해 드린 적이 있는데 그때도 NFT로 엮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NFT 결제 얘기 처음 나올 때 그때 꺼냈던 얘기예요. 제가 지금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 단알을 그냥 얘기한 게 아니고 그때 당시 NFT 얘기가 계속 순환하면서 이날쯤에서 NFT 얘기로 단알이 급등해 있길래 많은 사람들은 이게 떠 있어서 무서워 보이는데 아니다. 지금 장은 이게 간다. 거래가 실리죠? NFT 얘기로 지금도 가고 있죠? 아마 그때에서라도 했었다면 지금 수익률이 85% 났을 텐데 이미 지난 건 후회인 거고요. 저도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못 샀으니까 여러분들 보고 뭐라 하는 건 아닙니다. 지금이 현재가 중요하기 때문에 어쨌든 움직인 이유는 싸이월드 메타버스 싸이월드에 페이코인 결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소식 때문에 움직이는 건데 원래 이제 테마주들이 올라가고 싶으면은 그냥 있었던 이슈도 그냥 이것저것 붙여갖고 움직이는데 약간 그런 식이에요. 거래도 장난 아니죠? 그러면 이걸 또 왜 얘기했느냐? 지금 초록뱀이 요 위치거든요? 얘네들이 튀어 오르게 되면 그 다음에 뭐가 쫓아가고 하겠죠? 그러니까 지금 있는 이슈들 중에서 강하고 거래 실린 것들은 다 좋아 보인다라는 거. 그래서 지금 요런 위치에 있는 엔터주가 되든 게임주가 되든 요 정도에 떠 있는 종목들은 다 좋습니다. 잘 찾아보면은 보일 거예요. 자, 세 번째 실전 맵 정수에서 추천 종목 리뷰하는 시간인데 어제도 리뷰했고 오늘도 리뷰할 건데요. 바로 초록색 미디어. 좀 전에 힌트를 드렸지만 아직 죽은 거 아닙니다. 물론 많이 여러분들이 좀 어느 정도는 팔았어야지 되는 게 정상이죠. 올해 기준으로는 최근에 추천했던 기준으로는 69% 수익이고요. 여기는 75% 찍히는데 69% 수익이 맞고 작년 기준으로는 150% 수익 났습니다. 최근 기준으로 69% 수익 났다는 게 또 중요하죠. 최근에 샀는데 최근에 10월달 주워 담은 사람들은 거의 70% 가까이 수익이 났어요 지금. 자, 근데 이게 끝났느냐? 저는 끝났다고 보지 않습니다. 근데 한 주도 안 팔면 안 돼요. 어느 정도 팔고 가져가야 되는 거고 저는 그걸 오징어 다리라 그러는데 무지막지하게 올라갈 수도 있어요. 저는 무지막지하게 올라갈 거를 기대하고 있는데 뭐 맘처럼 쉽진 않겠지만 뭐 3년 안에는 저는 만 원을 보지만 올해 안에는 만 원까지는 안 봐요. 원래 4천 원을 봤던 건데 4천 원 왔어요 오늘. 왔는데 나중에 조정받으면 또 봐야 됩니다. 어쨌든 일부를 가지고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좋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한 주도 안 팔고 들고 가는 사람들은 다들 욕심쟁이. 그런 사람들은 나중에 떨어지면 또 후회하니까 일부는 팔고 나머지를 가지고 3년 봅니다. 3년 동안 만 원 봅니다. 만 원까지 한번 가져가 보시고요. 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봤고 그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 점수는 시장은 별로예요. 지금 장이 별로다는 얘기예요. 테마주들이라든지 수익 내기에는 무지하게 좋은데 시장만 보면 뭐 우리나라 뭐 가지도 않고 맨날 이렇게 움직이는데 일단 이게 수렴형으로 움직이다 생각을 하고 있고 2900은 안 깨질 것 같고 그래서 그냥 75점 미 정도로 점수를 평가를 하겠습니다. 매수 포인트는 종목들은 좋기 때문에 80점 우 드리도록 하겠고요. 게임주 아직 7개 있습니다. 7개 살만한 것들 85점 우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더 뭐 궁금한 부분들이 있다면 잠시 뒤에 또 유튜브에 소통방송 할 거니까요. 별로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여기까지 이정수의 신한수였습니다.
네, 이정수 위원님이 정말 종목들 잘 보시는 것 같습니다. 특히 초록빛 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3년 동안 보시고요. 가격대도 워낙 목표가 높게 보고 계시니까요. 함께 하시면서 전략들 챙겨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오늘 시장에 대해서는 좀 아쉽다 하셨는데요. 함께 전략 세워보고 싶으신 분들 소통방송도 이어서 이어집니다. 샵 0082번으로 성탄절 이렇게 문자 보내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이 무료 온라인 방송 소통방송 함께 하실 수 있게 안내 도와드릴 거고요. 같이 시청하시는 분들 300분 넘어가면 성탄절 선물도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니까 계속해서 많이 배워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정수 위원님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마감인박 60분의 승부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고요. 또 서울경제TV 오프라인 강연회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시크릿 강연회 이렇게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검색하셔서 노란톡 들어오셔도 되고요. 아니면 간편하게 옆에 QR코드 찍고도 입장 가능합니다. 12월 4일 토요일에 이지환 위원님, 박원재 위원님이 일산으로 찾아가니까요.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또 참석하시는 분들의 추첨을 통해서 저희가 선물을 드리고 있습니다. 함께 하실 분들 또 문의사항 있으실 분들 샵 0082번으로 문의 남겨주셔도 되겠습니다.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저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명칭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마감인박 60분의 승부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